10월 토끼띠 운세 백전백승 재물은 상승 전략 돈을 지배하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10월 토끼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 하면은 상냥하고 친절하며 섬세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소 예민하지만 강한 직관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과 조화를 추구하는데요. 이런 토끼띠가 양력 10월에는 어떤 운세를 펼쳐나갈까요? 궁금하시죠? 본 영상에 앞서 괜찮으시다 하면 복채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제 채널이 많이 알려지면서 큰 힘이 됩니다. 제일 먼저 1999년 김효생 토끼띠는 특별한 걱정할 일이 없는 무난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실 텐데요. 다소 무료할 수는 있겠지만 큰 사고 없이 무탈하니 그것 또한 행복이라고 봅니다. 조금 팁을 드리자면 상사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랑방귀까지는 아니어도 칭찬 한마디를 해주시면 예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10월에는 시험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 공부에 매진하고 계신 분은 평소보다 머리가 비상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공부에 전념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결과를 예상하고 주위에 호들갑을 떨지 말아야 합니다. 설레발을 치고 김치국을 마시면 좋은 흐름이 중간에 흩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나 결과에 대해 너무 발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이번 달의 핵심입니다. 애정운을 말씀드리면 10월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연인이 있는 사람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싱글인 사람은 새로운 만남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나를 가꾸고 취미나 관심사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어서 1987년 정묘생 토끼띠는 나에게 돈을 쓸수록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김효생과 마찬가지로 자기 개발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시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내 몸값을 올리며 미래를 준비하기에 최적인 시기이지요. 사업은 평탄합니다. 10월의 지지인 술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술토는 넓은 토지와 같이 광활하고 안정적인 기운을 제공하므로 사업 확장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만약 지금 하시는 일이 영 안 풀린다 싶으시면 10월에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방향성을 모색해 보십시오. 정묘성의 학습운과 재물운이 나쁘지 않으니 쉽게 묘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직장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10월 자체가 나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 의견 충돌이 발생해서 스트레스를 얻을 수도 있고요. 정치 싸움 같은 것이 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목받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유연하게 상황을 관찰하면서 사소한 오해를 피하도록 주의 깊게 행동을 하십시오. 이어서 1975년 을묘생 토끼띠는 언뜻 평화로워 보입니다. 직장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소소한 파도가 칠 것입니다. 부하직원과 눈치 싸움을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파도가 낮은 경우 적은 노력으로도 위기를 넘칠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아랫사람과 커피 취향을 파악해 커피라도 한 잔 사 주십시오. 별것 아닌 말과 행동으로 호감을 크게 얻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창업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큰 파도를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의 사업 기반을 다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고요. 새롭게 오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친 분들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10월은 때가 아닙니다. 재물운은 한마디로 욕심은 금물입니다. 부동산에 손을 대면 내 마음과 다르게 흘러가고 주식에 발을 들이면 오르락 내리락 강제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굳건히 지키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1963년 개묘생 토끼띠는 돈이 나를 쫓아다니는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업운에서는 좋은 기회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행운이 그리 크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확장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지만 10월에는 일이 많고요. 그만큼 돈도 짭짤하게 들어올 겁니다. 부업을 구하고자 하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잘만 하면 돈을 거저먹는 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울빤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생활비는 벌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과 주식에서도 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멀리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 투자로 생각하시고요. 주식은 매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정신없이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게 되면 가을바람과 함께 나의 재산도 슝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귀중한 돈을 지키려면 거래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어서 1951년 신묘생 토끼띠는 아주 10월달이 흥미진진합니다. 우선 재물운을 보면 기회도 있고 함정도 있습니다. 작은 기회가 많지만 그 속에 위험도 토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분 따라 결정하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이때 돈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데요. 닭띠가 토끼와 묘유 상충살 관계이니 닭띠를 조금 멀리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우니 말싸움 하는데 시간을 빼앗길 수 있거든요. 가정운은 아주 훈훈합니다. 서로 간의 사랑과 관심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시기이니 집안의 모임을 만들어 함께 예식하는 시간을 일부러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건강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가을에 찬 바람이 유독 시릴 수 있으니 살짝 덥다고 느낄 만큼 옷을 껴입으셔야 합니다. 또 가벼운 운동과 함께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고 가을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십시오. 몸을 가볍게 활기차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39년 김효생 토끼띠는 건강에 특징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과 혈압 관리에 신경을 쓰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과 함께 김효생도 가을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몸이 가볍고 활기차게 만드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양력 10월 토끼띠 운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이한 의견과 10월에 꼭 이것만큼은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제가 답글도 올려드리고 함께 기원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